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오늘 피규어 소개로는 이 앞에 보이는 메탈 컴포즈 윙건담 이 얼리 컬러 버전인데요. 윙건담 얼리 컬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TV 애니메이션 버전에서 나오지가 않고 건담 W 엔들리스 완츠의 패자들의 영광이라는 그 거진 외전격 코믹스판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 윙건담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건담 엔들리스 와이츠의 그 영화판에 잠깐 소개가 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뭐 이 픽스그레이션 관련으로 해서 PB에서도 간략하게 그 소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세하게 설명은 좀 패스하도록 하고 우선 이 박스 아트를 보자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 윙건담의 뭐 로그랑 그런 걸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뭐 윙건담의 뭐 기본적인 텍스트 정보랑 그런 걸로 좀 되어 있고요. 메탈 컴포짓 하면은 역시 카토키 하지메 씨가 프로듀서 했다라고 메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또 텍스트가 되어 있다는 걸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윙건담 같은 경우가 또 아무래도 한정판 혼합 판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혼합 판정 로고가 되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 윙건담의 대표적인 포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뭐 서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버드 형태가 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요 포징 기믹이 살짝 있다든지 정도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메탈 빌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쪽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앞에 간단하게 내용물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요 박스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겸 해가지고 이제 박스에서 이제 내용 패키지 꺼내가지고 앞으로 잠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설명서는 뭐 기본적으로 서포터즈 반다이 스피릿 쪽에서도 뭐 PDF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언제나 뭐 메탈 빌드처럼 요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으로 해가지고 링크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아래쪽은 뭐 블래스터 쪽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보면은 이제 뭐 위쪽은 전반적인 뭐 무기 쪽 위주랑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샤벨 쪽이나 아니면 베이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 다음에 먼저 메인 소체를 먼저 상태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수채를 볼 겸 해서 이렇게 꺼내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는 뭐 케이스 쪽은 메탈 비드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윙건담의 수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윙건담 수채를 좀 꺼내가지고 앞으로 좀 나열을 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꺼내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윙건담 소체를 좀 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요 클로 부분이라든가 이쪽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요 클로 같은 경우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자유롭게 해도 됐고 만약에 무기 형태로 보나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근접 느낌 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정 형태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얼굴 쪽으로 본다고 하면 얼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부분에 흰색 라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후에 아마 얼리가 아닌 그냥 윙건담 식으로 해서 다시 흰색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얼굴 조형은 기존에 있었던 윙건담 시리즈 정확히는 그 윙건담 제로랑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부분이 뭐 거의 똑같이 왔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나 이런 쪽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얼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와서는 이쪽에 내부에 클리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도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돌아간다는 것도 제법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좀 잘 펴진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어깨 쪽에 발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무기 쪽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어깨 쪽으로 좀 볼까 하는데 어깨가 이쪽에 해서 버드 형태가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좀 잡아당기면 이 안쪽에 다이캐스가 드러나가지고 확실히 이런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좀 많이 액션 연출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느낌이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팔 쪽을 좀 볼까 하는데 팔 쪽이 이쪽으로 해서 회전 기믹이 있다 보니까 이쪽도 역시 자유롭게 좀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아마 버드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스무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드 쪽이 있는데 가드 같은 경우가 이쪽에 그 제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조금 이따 제로 시스템 소개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거 할 때도 역시 뭐 잘 빠진다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것도 차후 했을 때 빠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보는 김에 아예 팔 굽히는 관절도 좀 보면은 네, 완벽하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절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팔도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물론 이거 손 같은 경우도 메탈비드 마냥 또 교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리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윙제로나 혹은 스노우 화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뭐 비교를 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아무래도 그 둘이다 보니까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약간 바뀐 거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제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있다가 제로 시스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관절했을 때 다이캐스트가 있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했을 때 굽히는 거, 쭉 굽히는 것도 역시 굽히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절했을 때 자 이중관절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좀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거를 뺀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중관절이 된다라는 걸 표현이 가능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도 보면은 발목도 역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차후에 또 이 부분이 또 버드 형태로 해가지고 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있다가 버드 형태로 했을 때 이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소체도 봤으니까 이제 윙건담의 핵심인 이 백팩 날개를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팩 날개를 좀 볼까 하는데요. 백팩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쪽에 다이캐스트라든지 이런 관절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봉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간단한 구조 형태가 지금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펼친다고 했을 때 이제 보면 그 날개가 확실하게 좀 펴졌다라는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날개 부분 플립 쪽이라고 되나 이쪽에 이쪽 부분에 당겨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때문에 역시 날개가 올라갔다 펴졌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쪽 부분에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요 날개 부분도 역시 뭐 아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라고 할까 그 프라모델에 있는 그 MG 쪽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기믹적으로도 없다라는 게 확실히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거 왜 슬라이드 기믹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 백팩을 윙건담 소트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껴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윙건담의 이 조인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윙 백팩에 있는 이 조인트랑 잘 맞물린 다음에 꽂아놓으면 되고요. 이 양옆에 있는 부분에 있는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 부분도 역시 잘 맞춰야 되는데 일단 본다고 하면은 네, 이쪽으로 해서 잘 맞춰서 자 꽂은 다음에 그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쪽이를 꽉 눌러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딱 소리랑 함께 보면은 윙건담 소체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날개가 지금 처진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똑같이 이쪽으로 올려서 하면은 보면은 저희들이 아는 그 대표적인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펼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MG 건프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랑 해서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랑 해가지고 비교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모델을 창고에서 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 제가 처음 만들던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빗바르고 사간 다음에 더군다나 이 뿌리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메탈 컴포짓에서 서브용으로 이 뿌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달아줄 수가 있나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다행히 약간 껴지는 완벽하게 껴지는 것보다는 약간 겹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겹치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윙건담의 느낌을 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위한 느낌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역시 뭐 어깨라든지 뭐 다음에 몸이라든지 아니면은 날개 쪽도 역시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다리 쪽도 역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프라모델도 지금 보면은 잘 나온 거를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많이 좀 아쉽다는 게 지금 날개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날개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자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날개랑 그 다음에 요 매컴 윙하고 날개 차이가 좀 별 차이가 좀 없다는 거 뭐 해발 뭐 데칼링 차이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러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메탈 컴포즈 와서 이 플립이라도 좀 움직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없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프라모델도 본다고 했을 때 역시 뭐 가동 범위가 약간 좀 넓혀졌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가 굳이 이 돈을 주고 할 정도까지는 많이 그 차이가 있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MG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있어서 플립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동이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메탈 컴포지 윙 이 윙 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거 해봐야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정도로 하는 그런 기믹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MG랑 그 다음에 이 피규어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차별점이 너무 조금 뚜렷하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번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이 차별점은 있다 보니까 멋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그래도 넘어줄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좀 무기를 꺼내가지고 역시 이 MG 건프라도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윙건담의 무기를 앞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크게 이렇게 많이는 없다라는 거를 지금 화면상에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요번에 요 에너지 카트리지를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볼게 많아가지고 먼저 요 에너지 카트리지 수납
부분으로 해가지고 먼저 좀 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수납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부분에 이 조인트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수납을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이쪽으로 눈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보면은 요게 또 앞으로 해서 수납하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해서 쭉 고정, 여기 부분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요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그냥 송곳이나 이런 거 부분을 이용해서 좀 내려주면은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잘 받쳐져서 내려주면 잠겨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형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카트리지가 휠이 돌아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양쪽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얼렁얼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거 두 개는 뭐 가진 동일하지만 이번에 또 MD 건프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디테일 차이나 뭐 색감의 차이 빼고는 거의 뭐 동일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데칼의 차이 뭐 색상의 차이지만 뭐 이것도 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얼추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얼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맞추면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뭐 MG 건프라랑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꽂아서 네 됐고 그 다음에 양쪽도 동일하게 꽂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 얼리 부분에서 카트리지 수납이 되었다는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빔 라이프를 볼까 하는데 빔 라이프도 역시 뭐 카트리지 수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보면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꽂는 형태인데 여기를 보면 이쪽으로 약간 억각으로 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억각으로 해서 앞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역시 잘 맞춰서 이쪽 부분에 있던 부분을 다시 슬라이드 기믹을 하면 이게 딱 붙여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자신의 저처럼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대로 맞추려면 다시 한번 맞춰주고 꽂아주면 버스터 라이플이 완성된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역시 카트리지가 돌아간다는 거 이것도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차후에 버드 형태로 한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해서 내려간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본 김에 MG 건프라도 잠깐 비교를 하면 지금 이렇게 크게 이것도 역시 디테일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제가 옛날에 유광으로 한번 뿌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디테일 차이 쪽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립 부분도 역시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조인트가 라이플용 손잡이인데 이게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고정해서 하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부분은 손 파츠 해가지고 그냥 한 다음에 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 라이플을 낀 형태로 제가 바꿔봤는데요. 버스터 라이플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드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은 노화라든지 아니면 부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처진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부분을 이용할 건데, 이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맞춰서 잘 고정하고, 그 다음에 라이플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펼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쏠리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드 쪽으로 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빔샤벨 먼저 좀 볼까 하는데요. 이 빔샤벨 같은 경우가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바로 넘겨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빔샤벨 느낌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빔샤벨 같은 경우에는 수납은 뭐 MG 프라모델에 있었던 설명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돌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여기를 잘 꽂으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확 뽑을 때 이게 파손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됐고, 이제 다음은 실드인데, 실드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요번에 몰랐는데 그 요번에 요 얼리 같은 경우 화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체는 다 괜찮았는데 소체 시드 쪽에 이쪽에 실드가 도색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조금 아쉽다는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거는 이렇게 까졌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는 윙 제로랑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도 기존에 썼던 제로 쪽하고 스노우 화이트 했을 때 에서츠바에르그나 뭐 쪽으로 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윙 제로나 혹은 스노우 화이트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더 다양하게 연출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쉴드 조인트가 있는데, 이 쉴드 조인트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요 윙 건담을 좀 갖고 와봤는데, 윙 건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형태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형태로 만약에 에너지 카트리지로 본다고 했을 수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꽂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뒤쪽에 보였던 요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요 조인트 부분을 통해서 잘 맞춰주고 꽂아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형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에너지 카트리지가 좀 그렇다 하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꽂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요 형태가 있는데, 요 형태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끼면은 이런 형태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부분에 빠질 수가 있는데 빼고, 그 다음에 이 조인트를 통해서 이제 걸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이제 뺐던 이 파츠를 다시 이 구멍 쪽으로 해서 수납하고 하면은 되는데요. 다만 이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 형태로 돌려서 이거를 카트리지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 부족한 게 이 발칸이 있는데, 발칸 같은 경우도 역시 올려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무기 쪽에 대한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윙 건담 원리에 제로 모드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로 모드로 해가지고 반영 구조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우선 무기랑 이런 쪽은 다 빼놓고 이제 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얼굴 쪽을 이 교체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이 제로 시스템의 변경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변형하지 않는 구조, 한쪽은 변형 구조로 해가 이렇게 볼까 하는데요. 이게 본다고 하면은 제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우선 얼굴 쪽은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란색 파츠가 같이 딸려오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기믹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잘 됐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 쪽인데 어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올려주고 하면은 이쪽에 다 딸려온다는 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보면은 이쪽으로 올려서 아이고 주의할 게 이게 같이 딸려온다는 게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올려보면은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 여기가 다 딸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쪽에 내려주면은 끝이 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 부분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맞춰져서 각도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쪽인데 허리 쪽은 커트가 이쪽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빼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요 스커트 라인을 올려주기만 하면은 끝. 그러면 제로 시스템 반 정도는 됐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이쪽에 허리 부스터라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해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펼쳐주면은 끝. 그러면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물론 제로 시스템이 확실히 이번에 와가지고 패자들의 영광이 와가지고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이것도 있으니까 멋이란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완벽한 제로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무기랑 그 다음에 실드 그 다음에 제로 시스템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건담 하면은 요 포징이 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 느낌으로 좀 해봤는데 확실히 이것도 괜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 윙건담이 또 버드 형태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버드 형태가 어떻게 변형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버드 형태로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좀 돌아왔는데요. 우선 이 네오버드 같은 경우가 좀 다리 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리 쪽을 먼저 할 건데요. 다리 쪽 같은 경우가 우선 해제 락이 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좀 뗄 건데 여기 부분이 보시면 여기 부분을 락을 떼주면은 이렇게 벌어줄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을 아래로 해서 이중으로 좀 할 건데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붙여주고 하면은 우선 다리 쪽 형태는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면은 끝. 그 다음에 다리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도 최대한 좀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형태를 일자 형태로 이렇게 고정해보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무릎 쪽이 살짝 힘들 건데 이게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올려서 다음에 이쪽을 아래로 돌릴 건데요. 이게 조금 많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 열어주는 게 좀 편하니까 이거를 올려주고 그러면은 끝. 그 다음에 다리 쪽을 접혀서 그 다음에 여기 가드 부분을 자 가드를 이렇게 잘 맞춰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리 쪽이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동일하게 얼른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앵클바드를 되면 이렇게 보면은 우선 다리 쪽은 완성이 됐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허리 쪽인데 허리 쪽 같은 경우에는 좀 팔을 좀 올려서 이쪽에 보면은 제로 시팅 부분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올리면 이쪽에 보면은 날개 플립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올리려면 여기 부분에 올려서 아래쪽으로 슬라이드라기보다 올려주면 끝. 그 다음에 내려주면 끝. 그 다음에 이거를 뒤쪽으로 돌려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양쪽도 동일하게 미리 돌려주고 날개 쪽으로 올려주고 다음에 붙여 놓으면 간단하게 끝. 이렇게 해서 뒤쪽에 거드 형태의 중간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어깨 쪽을 볼 건데 어깨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형태로 돌려서 어깨 쪽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고 그러면 이쪽 팔 부분을 제가 지금 봤는데 요까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까짐 형태는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돌려서 내려주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됐고 상체도 거의 비슷하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에너지 쪽 그 카트리지 팩을 이쪽으로 뭐 껴도 되고 안 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원본에서는 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됐다는 걸 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날개 쪽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뺀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있던 락 부분이 풀리고 아래쪽 당겨 올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요 허리 조인트 쪽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역도 잘 맞춰서 고정시키면 되는데 대신 이쪽을 잘 맞춰서 오케이만 끝.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잘 맞춰주고 이제 핵심이라고 할 이제 쉴드랑 라이플이 있는데 라이플보다는 쉴드 쪽으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있는 조인트 부분을 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맞춰서 뗄 건데요. 여기를 잘 맞춰주면은 이런 방패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플 쪽인데 라이플은 좀 수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면은 미리 아래쪽으로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 잘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좀 각을 좀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쉴드랑
다음에 라이플의 고정 수납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하면은 그렇죠. 그때면은 버드 형태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 내용 크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베이스로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확실히 베이스 통해서 보니까 볼륨감이 확실히 더 커졌다라는 게 확실히 보인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보면은 뭐 펼쳐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전개가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전개?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드 형태가 이렇게까지 전개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기믹은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게 매우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액션 포징이랑 해서 여러 가지 또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 메탈 컴포징 윙건담 같은 경우가 좀 솔직히 말하면은 이슈라든지 뭐 장점이 확실히 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 제품인데요. 우선 확실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윙건담 제로나 혹은 스노우 화이트에 대한 그 몸통에 대한, 기체에 대한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연계해가지고 썼다는 거는 확실하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컬러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좋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단점이란 거는 확실하게 기존에 썼던 제로나 스노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QC라든지 이런 대한 부분에 하자가 이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이번 이 얼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패턴 도색에 대한 까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슈 분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하자성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라든지 이게 좀 보여줄 수가 있던 것 같고요. 물론 제 것도 역시 뭐 이 실드라든지 아니면 뭐 손등에 약간의 도색 까짐이 명확하게 좀 보였다는 거? 그런 거 외에, 그 점 외에는 확실히 괜찮았는데, 이 특히 윙 건담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얼리 버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원래 그 패자들의 영광에서는 메서 치베르그가 원래는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치베르그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버전 있을 때는 치베르그가 있는 버전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 그 요 날개 기믹 쪽으로 해가지고 과연 또 전개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기능적으로 더 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과연 넣어줄지 안 넣을지 다음 버전에서도 걱정 반 불안 반 그냥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윙 얼리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정확히는 패자들의 영광에 이제 건담 베스트 사이즈의 루세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 루세트 다음에 뭐 헤비암즈나 뭐 그 외 시리즈들이 이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란 게 확실하게 좀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윙제로도 다시 한번 재판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 윙 건담 얼리 컬러 버전으로 해가지고 오늘 그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싸였습니다. 감사합니다.